양평군이 2016년 청소년 보호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양평군이 지난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국 82개 군단위 중 청소년 보호정책을 우수하게 진행한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양평군은 지역사회 청소년 중 학업 중단이나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를 포함한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자유분방한, 그리고 네트워크가 잘될수 있는 학습 교육을 계속 연차적으로 숙달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우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더욱더 관심을 가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 350여 곳을 적발하고 학교 폭력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운영한 점도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운영해 118명의 청소년들에게 또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즐기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엄마 품에 와락 안겨서 따뜻하게 논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전국 22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